옛날에 우리가 흙을 먹고 이렇게 살 때 그 강이 나면 어디 나가서 돌 팔고도 깨, 돌도 깨고 그걸 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만한 돌덩어리를 못 넘어. 약해서 그것만 이겨나가면 성공해. 자, 삼재 특집 마지막인데요. 네. 2021년도 뱀띠분 노른새를 네.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봐드릴게요. 선생님 보셨을 때 뱀띠분들은 대체적으로 딱 이렇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분하지가 않아. 대체적으로. 약간 확 그냥 휘어잡는. 확 그리고 지는 승질이 없어. 그리고 누구를 타겟으로 먹으면 그 타겟에서 그 꼬리를 네. 탁 낚아채면서 잡아. 그러는데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으니까 이 뱀띠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갖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취해라. 안정을 취해라. 응. 그러고 나면 좀 괜찮은데 네. 안정을 안 취하고 자기 성질대로 했다가는 좀 잃는 게 있는 것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뱀띠가 20세 이제 21가 되시는 분들 33 45 57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제일 안정을 취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안정을 취하는 거. 안정을 취해야 되는 나이. 있잖아. 어린애가. 아, 21? 하고 싶은 건 많고, 생각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친도 만나러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이 자기의 그, 이, 이 업다운 있잖아. 이렇게 마음에 이걸 조절이 안 돼. 이게 슬로우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이 슬로우를 못하고 이게 업이 되는 거야. 지금은 21살도 애돌이야. 곱게 자라고 곱게 키우고 옛날에는 나면 이 많은 그 저기 소코리에다 놓고 김 매면 흙도 먹고 기어 나와가지고 벌레하고도 놀고 옛날에는 그랬을 때 강인함이 있어서 병도 없어. 지금은 그냥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인내심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흙을 먹고 이렇게 살 때 그 강이 나면 어디 나가서 돌 팔고도 깨. 돌도 깨고 그걸 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만한 돌덩어리를 못 넘어. 약해서. 의지력도 약하지만 힘도 약하고 이게 뭔가가 이 돌을 넘어야 돼. 이 언덕을. 그거를 힘이 차서 못 가. 옛날에는 흙을 먹고 막 땅바닥 기어다녔기 때문에 그걸 넘었어. 이걸 이겨내가지 못해. 그것만 이겨나가면 성공해. 60이 넘을도록 이 평생을 보면 둘을 이렇게 옛날에 멍석에 우리가 자랄 때 이렇게 흙을 먹고 자란 그 세대의 보편적인 시대하고 지금 중간 우리 나이 때쯤 또 나란 부모가 한 거하고 지금 20대하고는 완전히 이게 틀려.